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정부가 수십조 원의 원전 수출이라는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인데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탈원전이라는 이런 터널을 지나고 윤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한 후에 잭팟을 터트린 거라 더욱더 의미가 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걸 또 좌파 진영에서 원전을 떠리로 수출했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 역시도 너무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을 했고 공사 규모가 최소 24조 원이상으로써 2009년 아랍 에밀레이트 원전 수출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를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컸고 유럽 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마저도 제쳐버리고 우리가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가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 원전을 건설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용해야 되는 높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프랑스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5년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 시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뭐 이러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으며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이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으며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시켰고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을 해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으며 원전 감소본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크게 가중이 되었는데요. 그리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대한 적자 덩어리로 전락을 해버렸으며 지금은 이자 낼 돈조차도 빌리기가 급급한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탈원전은 세계적인 조류와도 정반대였으며 현재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데다가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어떠한 생산 방식보다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은 2년 동안을 가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며.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했는데요.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조차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탈원전을 고집을 했지만 은 결국은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라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을 않고 윤정부 들어서 원전 정상화를 선언을 한 윤정부의 발목 잡게 혈안이 되었으며 실제로 작년 국회에서 올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삭감을 의결했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인 s m i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이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했을 예산 250억 원까지도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상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3,900억 원이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윤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또다시 폐기를 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라는 것이며 이 정도가 되면은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인 복수를 하고 나라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윤석열 정권이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뤄냈으면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흠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좌파 언론인데 이번에 24조 원의 원전 수출 쾌거를 두고 이거를 덤핑 수출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으며 한겨레 측에서는 표면상으로 원전 두 개의 공사비가 24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나간 인건비라든가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비용 등을 빼면은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사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한국이 금융지원과 같은 물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과 10년이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은 실제로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 성공했을 경우에 큰 이익을 얻는 것이고 큰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뭐수 수주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큰데 단순히 내피셜로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정하에 이번에 원전 수출을 덤핑 수출이라고 깎아 내리는 것은 이 정도면은 그냥 정부가 망하라고 고사를 진행 중이고 현 정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토와 자파 진영에서 뭐라고 짓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한국 원자력 산업에 다시 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등의 견제로 발이 반쯤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자는 프랑스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프랑스까지도 제쳐버리고, 세계 최고인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윤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은 목표의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문정부의 탈원전 암흑기를 벗어나서 반도차나 자동차, 조선 등에 이은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야권이라든가 좌파 진영에서는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어서 안될 것이며 오히려 지난 5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거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사과라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며 그게 싫으면 입이나 좀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